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복근의 정석 중에서 크런치 편을 알려드릴 텐데요. 새로 초급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복근 운동 제 프로그램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복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겉에 내 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근육에 대한 느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거든요. 먼저 상체 컬을 했을 때 갈비뼈가 있어요. 가슴을 이렇게 내밀면 튀어나오는 위쪽에 뼈가 있는데 이 갈비뼈가 일단은 위가 아니라 내 배꼽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등을 내가 말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이 접어줘야 되는데 단순히 가슴은 가만히 있고 등만 뒤로 쭉 밀어내는 형태로 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갈비뼈를 손으로 잡고 서서 복근 운동을 하는 느낌을 쓰면서 보면은 제가 시선이 천천히 내려가요. 다시 이런 시도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골반인데요. 골반을 앞쪽으로 쭉 내밀면 갈비뼈처럼 이 골반뼈가 나오거든요. 쉽게 이해를 하면은 복근에서 크런치 동작을 할 때 골반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갈비뼈가 골반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갈비뼈는 움직이지도 않고 골반뼈가 먼저 가져오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고 복부의 느낌이 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로 느낌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수건을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수건 다 입어주네. 그냥 수건 위에 눕는 거예요. 먼저 양 날개뼈가 수건에 닿으시면 되고요. 너무 위쪽으로 가면 수건이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날개뼈를 누를 수 있을 만큼으로 만들어주세요. 수건에 누운 상태에서 수건이 빠지지 않게끔 등으로 눌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엉덩이는 신경 안 써볼게요. 그냥 하체에는 힘을 빼주시고 다만 너무 막 이렇게만 안 하고 계시면 돼요. 내 옆쪽에 수건이 머리부터 간격이 똑같이 위치가 돼야 돼요. 수건 정중앙에 놓고 수건 위쪽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거예요. 옆으로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어깨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옆으로 잡아주시고 어깨가 불편한 게 없어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더 안전해요.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조금 더 모아진 상태에서 이 손으로 수건을 멀리 무지개 모양으로 쭉 가져와 볼 거예요. 먼저 수건을 앞쪽으로 잡아당기고요. 턱이 중요한데 턱이 천장이 아니라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져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턱을 살짝 당기고 수건에서 손을 최대한 천장을 향해 든 상태에서 손이 아니라 팔꿈치가 저기 멀리 리드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끝! 머리 힘을 빼보세요. 그리고 턱을 좀 더 당기세요. 그 다음에 정수리랑 팔꿈치가 더 멀리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올라와서 시선이 배를 바라보면 돼요. 스탑!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누워볼게요. 다시 반복합니다. 턱 당기고 팔꿈치와 날개뼈와 손은 고정. 정수리와 팔꿈치가 저기 멀리 반 원을 그리면서 턱을 천천히 더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허리의 간격이 저는 엉덩이랑 허리 둘레 사이즈가 너무 커서 많이 간격이 뜨는 거고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살짝 닿아진 상태에서 실시하시는 게 더 좋아요. 다시 누워볼게요. 하면서 하니까 힘들다. 다시 누웠고요. 수건 고정. 팔꿈치와 손이 같은 선상에 있고 날개뼈를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바닥으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앉아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갈비뼈가 골반뼈를 향해 내려간다는 느낌을 쓰면서 내쉬는 호흡에 후 유지. 약간 덜덜덜덜 떨릴 수 있어요. 이때 목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목이 길어진 상태고요. 턱을 당기고 시선이 배꼽을 계속 바라본 상태에서 다시 서서히 갈비뼈가 골반뼈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누우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 수건의 역할은 목이 복근 운동할 때 아픈 분들은 대부분 이 머리 무게조차 목으로 지탱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수건이 받쳐주면서 곧바로 얘네가 먼저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이해를 하면 빠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턱을 당기고 수건이 내 머리 무게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역할은 없어요. 내쉬는 호흡에 멀리 올라와요. 떼면은 스탑. 유지. 끝이에요. 끝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하체를 좀 더 연결시키는 걸 알려드리면 골반이 지금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골반이 말려서 엉덩이가 들릴 정도까지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복부의 개입이 조금 떨어지고 허리를 쓸 확률이 커요. 때문에 이 엉덩이 있죠. 엉덩이를 내가 손을 내렸을 때 내 손이 엉덩이가 살짝 닿게끔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내쉬는 호흡에 허리를 바닥이랑 좀 더 가깝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골반의 중립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고 칠게요. 골반을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 보시고 배꼽 아래 고정, 턱을 당기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 쪽으로 갈비뼈와 가슴이 인사를 하면서 접어져요. 괜찮죠? 다시 누워볼게요. 다리는 안 움직이고요. 엉덩이 바닥으로 꾹 눌러놓고 발로도 바닥을 꾹 눌러놓으세요. 자, 숨을 한번 누운 상태에서 깊게 내쉬어볼게요. 다시 턱을 당기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수건이 뒤에 받쳐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목을 길게 뽑아내고 시선이 배꼽 쪽으로 넘어가요. 허벅지 사이 또는 배꼽을 말아보시면 돼요. 손을 떼면 복근 운동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목이 아프면 다시 누우세요. 수건으로 목을 길게 뽑아내면서 영차 유지. 이 상태에서는 다리를 들든 팔을 떼든 얘네는 계속 같은 모양을 유지해야 돼요. 갈비뼈랑 골반뼈가 이런 식으로 좀 쉬었죠? 자, 다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저랑 같이 20개를 해보는 거예요. 목이 좀 약하거나 목 통증이 항상 동반되는 분들은 한 1-2개월 동안은 수건이랑 함께 크런치 동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완전히 무겁게 내려놓으시고요. 턱을 당기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가 최대한 멀리 발사되면서 시선이 배 쪽으로 가요. 아주 천천히 누워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날개뼈로 수건을 누르고 턱 당기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누워주세요. 턱 당기고 움직임의 시작이 고개가 아니라 이 갈비뼈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시는 게 좋아요. 넷. 배꼽 또는 허벅지 사이를 무조건 봐주셔야 돼요. 시선이 내 몸통이랑 척추를 리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조금 더 여기에 리듬을 얹어주시면 돼요. 내쉬는 호흡에 올라오고 천천히 누웠다. 내쉬는 호흡에 올라오고 충분히 멈춰주세요. 수축된 상태에서 다시 숨을 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다시. 자, 이제 목이 덜 아프면 손을 한번 뻗어보는 거예요. 다시 누워요. 내쉬는 숨에 올라오고 팔은 내 복부의 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다리를 들더라도 목이 안 아프고 복부가 힘이 들어가면은 크런치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레그레이즈의 정석을 소개할 텐데 분명하게 크런치 동작을 이해한 다음에
리그레이즈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친구한테 공유하기까지 해주세요.